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파이 게임을 활용한 게임 개발에서는 제가 텍스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텍스트를 표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점수를 뭐 표시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들이 움직이면서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뭔가 이제 뭐 말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예,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기존에 했던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 텍스트 객체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변수를 저희가 지정을 할 거고요. 시스템 폰트를 그냥 사용할 겁니다. 시스템 폰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폰트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불러오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은 이제 뭐 파이 게임, 그 다음에 이제 폰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폰트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폰트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굴림이나 그런 것들은 적용이 좀안 돼요. 그래서 버다나라고 하는 많이 사용하는 그 폰트입니다. 예, 요것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63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20 정도, 한30 정도? 예, 30 정도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폰트를 하나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폰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텍스트를 여기다 입력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폰트 같은 경우를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내가 폰트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른 것을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위치에다가 만약 폰트들을 두고 사용하고 싶다, 뭔가 배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 이런 다른 데서 받은 것들을 또 이제 다시 포함을 같이 해야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폰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거의 뭐 동일하죠. 예, 시스템 폰트 같은 경우보다는 예, 시스 폰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폰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지정했던 것들을 뭐 게임 폰트라고 해서 뭐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게임 폰트. 그 다음에 위에서 지정했던 시스템 폰트들을 가져오게 될 건데, 우선은 뭐 한번 예, 초기화를 우선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서 렌더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 회사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루, 그 다음에 그린, 뭐 다크 그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폰트들을 그릴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다가 저희가 색깔을 지정을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색깔을 하나 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설정, 네, 색깔 설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린, 네, 그린으로 한번 볼까요? 네, 그린은 이전에 한번 제가 설정을 한번 했었죠. 예전 그 강의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으로 하나 설정을 해서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으로 제가 색깔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그림을 설정을 합니다.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위에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블랙으로 저희가 바탕화면하고 동일한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0000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블랙이라고 해서, 블랙이죠. 블랙으로 해서 저희가 색깔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운데 있는 이 True 같은 거는 Anti-Aliasing라고 하는 건데, 좀더더 부드럽게 뭐 표현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이제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바탕화면하고, 아니 그 주위 화면하고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폰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겠죠. 그래서 게임 폰트를 저희가 위치 그 설정들을 또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 폰트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했던 것을 똑같습니다. 똑같죠. 앞에서 저희가 그림을 표현한 것처럼 get,
그다음에 RST로 해가지고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지정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얘가 모든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게임 폰트의 RST 정보들을 저희가 센터를 정보들을 할 겁니다. 위치 정보죠. 센터 위치 정보들을 어디로 설정을 할 것이냐.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림이 이제 가운데 있었죠. 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지정, 그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위드 값. 예, 위드 값에다가 가운데다가, 요거는 이제 가운데다가 지정을 할 것이고요. 헤이트값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다 지정하면 그림하고 겹치기 때문에 한 100 정도로만 우선 놓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그렇게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하면 위에는 저희가 폰트를 만들면서 시스템 폰트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크기는 30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폰트들을 표시할 것들, 어떤 걸로 표시할 것이냐,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으로 글씨로 표현을 하겠다. 나중에 이제 점수들이 바뀌게 되면은 이 게임 폰트라고 하는 것들이 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게 만드는 것이죠. 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폰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다 그러면 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렌더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 화면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건 아니죠. 화면에 표시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야 한다. 예, 표시해야죠. 기존의 다른 이벤트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죠, 화면상. 그래서 텍스트를, 예, 텍스트 표시, 예, 텍스트 표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똑같습니다. 요 서페이스 쪽을 하는데 다 표시를 하고 난 뒤에 위에다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일 아래쪽에다 놓을게요. 왜냐면 다른 그림이나 바탕화면에 이제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거에 아래쪽에 놓는다. 나중에 표시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displace bleed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위에 보면은 텍스트를 가져온 것이 시스템, get font. 예, get font죠. 그래서 요것을 표시하겠다. 어디다가 요거에 RST 쪽에다가. 그래서 위하고 동일하죠. 지금 현재 보면 그림을 표시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를 표시한 거하고 별 다를 것은 없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코딩을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F5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되면은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예,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도 이 텍스트는 영향이 미치지 않죠. 그걸 위쪽에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게임하고는 별개로 위쪽에 표시가 계속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예,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은 코딩을 이제 잘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 폰트들로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나, 예, 그런 것들 크기들을 조정을 하면서 한번 반복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